오늘 한국경제TV 2024년 5월 1일자 기사네요. 미혼 직원엔 데이트비 준다. 첫 자녀도 가산점이라는 기사네요. 좋은 기사인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구 달서구가 출산 가산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네요. 그 시도 아니고 달서구가 대구 달서구는 출산 실적 가산점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뭐 두 명, 세 명 자녀에게는 혜택을 줬는데 한 명 출산 가정에게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출산 실적 가산점 제도는 대구에서 달서구가 유일하게 시행 중이라는 거예요. 달서구는 2019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게 근무 성적 평점 시에 0.5에서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해왔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내년 상반기부터는 첫째 0.3점, 둘째가 0.7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직원에게는 1.5점으로 가산점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는 거예요. 애 많이 낳는 게 정말 애국자예요. 이렇게 달서구는 현재 미혼 직원의 데이트 비용을 2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래요. 데이트 비용만 받아먹고는 데이트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데이트만 해도 안 되고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자녀 출산 시 복지 포인트 20만 원 추가 지급하고 육아휴직 공무원 성과 상여금 전액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대구 달서구가 참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참 큰 그 참 출산 그 증가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네요. 나의 코멘트로는 우리나라가 출산율 최저 국가로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각 지자체가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 대구 달서구는 대단하네요. 전국에서 정말 최초로 이런 파격적인 그런 대우를 하고 출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구 달서구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구 달서구가 출산 실적 가산점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참 미혼인 직원에게 데이트 비용 2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출산 시 복지 포인트 20만 원 추가 지급하고 또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휴직이나 공무원 성과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니 참 대구 달서구의 출산 장려 위한 노력이 가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노력해야지 인구가 늘어나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정치 잘하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마도 대구 달서구에서는 출산율이 조만간 증가할 줄 믿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구 달서구에 본을 받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구 달서구에는 대통령 표창장도 좀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네요. 오늘 한국경제TV 2024년도 5월 1일자 기사에 미혼 직원엔 데이트비 준다. 첫 자녀도 가산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